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백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무심히 들려고 이렇게 덕분입니다 하라는데, 무심히 들은 걸꼭 덕분입니다라고 해야 되나? 이거 말고 다른 걸할수 있지 않나? 예를 들면 화두를 들어서 할 수도 있고, 명물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진언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수 있어. 왜냐하면 모두 다 이렇게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지고 이걸 과정을 거쳐서 이 분별심이 사라진 그게 무분별심. 이걸 줄여서 무심. 이 과정을 거쳐서 요리 보는 것 같아요. 말 끊어지고 생각 끊어지고 요리 보는 건데, 근데 요거 이렇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사람들은 참 놓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제가 강조하거든요. 이거 하기 전에 당신이 지금 숨을 쉰다면 공기에 도움을 받아서 숨을 쉰다고요. 이거부터 먼저 사람은 은혜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밥 먹으려면 하늘이 도와주고 농사 지어서 땅이 도와주고 다 이렇게 하늘, 땅, 사람, 이 주위에 있는 이런 게다 도움 덕분에 살아간다. 사람은 이걸 먼저 공부해야 돼요. 이게 안 되고 이 무심히 들으려고 용을 쓰고 자기가 입꼬리 올리고 뭐 해도 해보시면 압니다. 잘안 돼요. 왜? 도와주지를 안 해. 여러분들이, 지구는 이렇게 돼 있다면, 지구는 본인이 노력하고, 그 다음에 주위가 도와줘야 돼요. 주위의 도움. 근데 이 본인이 무심히 들겠다고 이렇게 출발하면, 여기서는 안 도와줘요. 본인이 돈 많이 벌겠다. 주위에서 안 도와줘요. 본인이 도를 깨닫겠다. 주위에서 안 도와줘요. 그래서 금강경에도 도를 깨닫겠다니까, 부처님. 도를 깨달아서 뭐할 건데? 하고 그 목적을 물어본다고요. 목적. 그래야지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면 돈 벌어서 어디 쓸 건데? 돈을 세상을 위해서 쓴다면 그래도 뭐이 사람 잘 되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서 도와주는 거지. 무심히 들겠다. 뭐 하려고 무심히 들었지? 아무도 몰라. 그럼 왜 또 도와줘요? 못 도와줘. 글쎄, 이런 거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이거부터 하라는 게 자신이 누구인지. 이거부터 하라는 게 이거부터. 항상 출발은 여기서부터 하라는 거지.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의 공부는 언제나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지. 그래야지, 자신은 숨쉬어야 존재하고 먹어야 살아가네. 숨 쉬려면 공기가 도와줘야, 먹으려면 농사 짓는 분이 있어야 돼. 농사 짓라니까 하늘이 도와줘야 되고, 땅이 도와줘야 되고, 사람이 도와줘야 돼. 이런 도움 덕분에 살아가네. 요걸 먼저 알고, 거꾸로 해야 돼요. 도움 덕분에 살아가는데, 나는 하늘한테 고마워 해봤나? 땅한테 고마워 해봤나? 사람들한테 고마워 해봤나? 금한테 고마워 해봤나? 물한테 고마워 해봤나? 땅은? 이런 걸 자기가 돌아봐야 돼. 와, 나는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도 내가 했다고 말한 적은 없나? 내가 해야 된다 이런 것으로 내가 이렇게 하지는 않았나 하고 이거부터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요만큼이라도 뭐살수 있었던 게, 도와준 덕분에 했구나. 도와준 덕분에.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도와준 덕분에 했습니다. 이 말부터 할줄 알아야 되고, 지금도 도와준 덕분에 합니다. 이 말부터 할줄 알아야 되고, 앞으로도 도와준 덕분에 그럼 잘 되겠네요. 요거를 할줄 알아야지 자기가 무심을 해보겠다든지 뭘 하면 도움이 돼.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걸 먼저 깨달아야 된다. 뭐가 놀라운 거냐면, 야, 전체가
도와준 덕분에 살아간다. 도와준 덕분에 살아가네. 뭐부터 깨달아야 돼. 그런데 나는 이 전체한테 고마움을 표현한 적이 몇 번이나 있나. 그리고 이 전체한테 나는 보답하는 행을 몇 번이나 했던가요? 이렇게 자신에게 반문하는 게 우선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야 지금까지는 내가 잘나서 뭘 한 줄 알았더만은 저는 제가 도와줘서 했으니 지금까지는 이게 개체로 내가 하면서 살았는데 앞으로는 전체가 도와주니까 나도 전체에게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오, 한 생각을 먼저 전환해서 이동이 되고 내가 개체로 개인적인 삶, 내 소원이라고 해요. 아, 전체가 도와주니까 나도 이제는 전체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전체를 위해서 하는 대원이라고. 요게 먼저 되셔야 돼, 요게. 야, 지금까지 내가 나이가 이만큼 되도록 하늘이 도와주고 땅이 도와주는 거 몰라서 그냥 개인적인 소원만 빌고 소원만 바라면서 살았네. 지금부터는 내가 대원으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이분이 먼저 등장해야 돼요. 그리고 전체한테 내가 고마운 표현하고 전체에게 보답하는 삶을 지금부터 살아야 되겠다고 요놈이 등장해야 돼. 요게 등장해야지 요렇게 살려면 내가 이렇게 분별해서는 안 된다. 분별하면 개체가 되는 거예요. 개별로 하나하나 분별하면 개별적으로 되고 되니까 요걸 이제 안 해야 되겠네 하고 그럼 무심으로 가야 되네. 그래서 무심이 나 대원에서 무심이 등장해야 이 무심이 대원을 돕기 위해서 정말 잘 됩니다. 하려고 안 해도. 근데 순서가 대원이 먼저 안 나오고 무심을 하려고 하면 해보시면 알지만 1층은 짓지도 않는데 2층 올리는 집이라 될 수가 없는 노력을 하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무심에 대한 공부를 하고 무심에 들기 위해서 하지만 왜? 대원이 굳건하지 않기 때문에 무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완성은 절대 못 합니다. 왜냐하면 심장하고 피하고 똑같아요. 심장이 있어야 피가 역할하지. 심장 여기 무심이에요. 무심이 있어야 대원이 역할하지. 그럼 피가 있어야 심장이 작동하듯이 또 대원이 있어야 심장 무심이 작동. 그래서 그걸 꼭 알아요. 대원이 있어야 무심이 작동해. 작동한단 말을 이거 잘 알아두어야 돼요. 왜? 시동이 걸린다 소리예요. 대원이 없는 사람이 무심하잖아. 시동이 안 걸리는데 억지로 시동을 걸어서 막 용을 쓰기 때문에 오랫동안 해도 잘 안 돼요. 근데 대원이 있으면 그냥 무심은 작동이 돼요. 네. 그래서 그 두 관계를 우리가 심장과 피와 같이 알아야 돼. 그래야지 무심하는 게 쉬워져. 무심하려고 안 해도 돼. 신기하게 왜냐하면 여러분이 고마워서 덕후입니다 하잖아요. 그 순간은 불평불만이고 뭐 싹 없어져요. 고마워서 그냥 물한테 덕후입니다 하는데 그때 무슨 분별이 있어요? 없어져요. 그래서 제일 먼저 고마운 표현으로 덕분자랑을 하고 계시다가 아 전체 도움 받아서 나도 전체를 위해서 나머지 인생은 보답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살짝 내면 대원으로 길을 바꿔 타는 거예요. 이쪽 길 안 가고 이리 길 가니까 이 길에 가면 무심이다. 대기하고 있으니까 무심하고 이 무심은 손바닥과 손등하고 같은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 먼저 이것부터 하시라고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 해보시면 도움을 못 받아서 안 돼요. 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 도움을 잘 받으니까 신기하게 잘 됩니다. 재미도 있고 왜? 계속 도와줘. 아, 이 사람이 꼭 같으면 딱 또 도와주더라 그러고 딱 도와주더라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제일 먼저 지구에 온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지를 질문해서 내가 숨쉬고 먹으며 살아가려고 아니 하늘 땅 사람들 도움 덕분에 살아가게 하고 하늘 땅 사람들을 나 아닌 것으로 이름을 붙이면 나 아닌 것 덕분에 살아가네 하고 그러면 나도 나 아닌 것한테 뭔가를 해야 되겠네 하고 그 마음이 일어나야지 드디어 한발 내디딜 수 있다. 요 기초를 안 하고
의심을 해야지 자신의 전지전능한 무한능력 발휘하고 막 신통 자제한 능력을 쓸 수 있다니 무심에 대한 욕심을 내본들 이미 대운이 굳건하지 않으므로 열쇠를 받을 수가 없다. 애가 이 지금 돈을 가져가서 어디에 쓸지 모르는데 부모가 돈 있다 쓰라고 줄 수 있겠습니까? 못 줘. 그거와 똑같다. 대운이 굳건해야지 네가 이 우주의 기운을 다 쓸 수 있도록 열쇠를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먼저 대운이 굳건해지는 공부가 우선이다. 그래서 이걸 제가 하려고 해보니까 애로움이 있더라고. 자기가 이제 야 전체를 위해서 살아야지 나도 뭔가 보답해. 근데 개인적으로 살아왔던 참 안타깝게도 좀 굳어져 있던 여기 습관이 있더라고. 습관. 그게 대원으로 살겠다는데 이 습관이 개인으로 살아오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습관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개인으로 살던 습관을 대부분 고치려고 막 애를 쓰는데 습관이라는 이 생명체도 자기를 뭐 고치겠다면 반발을 해요. 누구든지 자기 잘 살아보면 나한테 니 좀 이거 하지 뭐 이래라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자기 인생이 비록 남 보기에는 좀 그렇더라도 내 인생에 대해서 감나라 콩나라 자기가 자존심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도 니나 잘 살아 나에서는 내가 알아서 한다고 굳이 피우면서 안 하는 거거든요. 습관 생명체도 똑같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지금 뭐 몇백 년 몇천 년 막 살아온 습관이 있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야 니 그 수준 낮은 거니까 때려차 바꿔 이러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세월이 지금 얼마나 세월이 많은데 그러면서 내 나름대로 잘 살았다니까 막 이러면서 반항을 해요. 그래서 이 습관 이 개체로 살아온 습관 생명체한테 잘했어 잘했어 그동안 잘했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지금부터는 휴식을 좀 해요. 푹 좀 쉬어 재충전해서 필요할 때 내가 부를 테니까 좀 쉬고 있어 이렇게 쉬라고 해요. 쉬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요. 새로운 습관 새로운 습관 새로운 습관을 딱 만들어 요건 요 습관을 만들어야 이 대원이 굳건해져요. 습관이 안 돼 있으면 말은 전체에 대해서 보답해야지 하는데 하는 행동은 이제 하는 대로 하고 있어. 네, 그러다 보니까 힘드는 거죠.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데 많이도 필요 없어요. 새로운 습관 요거 먼저 해. 전체가 도와준 덕분에 살아가네. 나는 이 뻥끗하면 덕분에 했다 해야 된다. 요 습관을 먼저 만들어야 돼. 뭐만 하면 네. 덕분에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내 주위의 인연들이 지금도 나를 도와주고 있으니까 이분들한테 뭐라도 고마운 표현을 해야겠다. 고마운 표현. 덕분에 했습니다. 부터 출발하고 고마운 표현을 내가 해야 되니까 내 주위의 인연들에게 이거 해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상대 세계의 날을 놓치면 안 돼, 이 지구는.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이 존중을 존댓말로 이렇게 좀 더 강하게 이렇게 좀 표현을 하면 좋아요. 존중한다는데 말은 한부들 팍팍 하면 상대방은 존중받는 느낌이 없어요. 그때 나오는 단어가 존중 말고 나오는 단어가 뭐 있어요? 무시야. 이 단어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나와서 제일 자기를 안 알아준다고 이분이. 이분이 뭐냐면 이게 시간이에요. 시간 생명체를 너무 별 것 아닌 것이 취급한다. 내가 상대방한테 하는 것도 시간 내야 하고 상대도 내하고 함께 하려면 시간을 내야 돼. 시간 생명체를 함부로 한다. 이걸 무시라. 우리는 무시를 그냥 내 자존심 상했다 이런 내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이때 내가 시간을 내야 여러분 오늘도 보세요. 교리까지 올라오면 시간 장장 한 시간 이상 내야 돼요. 제가 유럽에 가서 스위스에서 학교를 채용할 때 유럽 다니면서 공연할 때마다 다 그래서 강의할 때
여러분이 오늘 저를 위해서 시간 내준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그거 강의로 받는 것도 안 하고 오히려 책을 가져가서 여러분 고맙다고 다 책을 나눠준 거예요. 그 책에서 마스터들이 와서 강의한다고 다 미리 뭐 책정이 돼 있어 몇십만 원씩 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 돈 안 받죠. 이유를 이야기해요. 뭐. 이 세상에 저는 시간이 제일 귀하다고 생각하고 제일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그 제일 귀하고 비싼 시간을 저를 위해서 내었는데 저는 뭘로 보답해야 될까? 그다 대놓고 돈을 받을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깨달음이라도 얻어가시고 또 제가 30년 넘게 공부해서 쓴 책 하나라도 들고 가시라고 항상 입구에 다 책 놔놓고 이렇게 그러면 또 되게 웃기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재미있어요. 고마움을 자기들도 알잖아요. 사람인지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통을 하나 갖다 놔요. 나는 책을 가져가라는데 자기는 통을 이렇게 놔놓고 가져가더라도 뭐 엮고 싶은 사람 여세요 이렇게 해요. 자기들이. 늘 그래요. 제가 호텔 빌려놓고 술을 할 때도 보면 자기들이 통을 하나 다 만들어서 나눠요. 왜? 제가 수련비 받고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왜? 시간을 내서 온 게 얼마나 비싼 건지. 이미 제한테 줄 거 다 줬어요. 시간 내는 게. 이렇게 이게 무시가 시간에 대한 생명체를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한다 없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무 시간은 없는 것이 이렇게 보는 걸 무시라 그래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귀하게 대접해야 될 게 시간 생명체가 왜 밤새 안녕 안 해서 우리가 맞이하는 겁니까? 밤새 안녕하면 이거 없어. 그렇게 밤새 안녕 안 하고 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었다 이거 어마어마한 것에 여기에 대한 우리가 존중이 있어야 돼. 존중. 그래서 일단 존댓말 쓰는 걸 연습을 많이 하세요. 특히 우리 저도 경상도 사람이라 이거 습관이 존댓말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거 하다 보면 연습하다가 또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습관이라는 게 정말 우스운 거예요. 존댓말로 존중하는 거. 특히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존댓말로 존중하는 거. 네. 이렇게 지구에 와서 몸 받아서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하는 사람 이번에 검게 전기나 한번 해보자. 검게 전기나 100일 동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 여러분 나름대로 이런 그 습관도 필요해요. 이게 지금 개인으로 개체로 살 때는 조금 늦잠 자도 괜찮아요. 조금 뭐 빨리 안 일어나고 좀 설거지도 천천히 조금 당겨놨다가 좀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살 때는. 근데 만약에 전체로 산다면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전체로 살면 제일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가 이게 벌떡 일어나서 떡을 하나 먹어야 돼. 컵떡이랑 떡을 먹고 그 다음에 즉시 해야 돼. 이게 2분 내로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그 자리에서 끝을 내라는 거야. 왜 그럴까? 이게 또 질문해야 돼. 아니 전체로 산다고 해서 왜 이런 습관을 가져야 돼? 왜 그럴까요? 아니 개체로 살 때는 좀 뭐 설거지 당하라고 뭐 저녁에 설거지 해도 되는데 왜 전체로 해서 사는 벌떡벌떡 즉시 2분 내로 해야 될까요? 시간. 이유가 뭘까요? 시간은 빛나지. 이 시간 생명체 우리가 시간 생명체 절대로 무시 안 하려고 했잖아요. 시간 생명체. 이게 그래서 대단한 게 이게 제가 무시하게 돼. 시간 생명체 존중하겠다 이거예요. 3번. 시간 생명체 존중하겠다. 그때 안 하겠다. 어마어마한데 이게 지금 대원으로 함께 정정해 시간 생명체 존중해서 한번 살아보겠다. 이게 무시무시한 일이냐. 무시가 아니고 무시무시한 일이냐. 왜? 시간 생명체를 존중하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만나서 너무 기쁜데요. 모든 공부의 길은 자신이 누구인지 요로 출발해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늘, 땅, 사람들 도움도 필요 살아가는 문화가 나와서 고마움을 뭐라도 나도 보답해야 되겠다로 마음이 넘어올 때 그럼 그 보답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 하고 그 삶은 새로운 삶이네. 그럼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과 새로운 삶을 구분하고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보자 하고
그럼 그때 같이 한번 해보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거든. 의사에서 같이. 왜냐면 도반이라 해서 있으면 조금 기어를 피우다가도 막 옆에 잘하고 있을 때 나도 잘해야지 하면서 그 분발심 일으켜서 할 수 있게 도와주자. 그래서 이번에 금괴 정진을 금괴 주변은 해양을 우리가 강원도 행성에 가서 행지를 하고 있어요. 행성 옆에 그 행지가 아니 행자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왔는데 거기 가서 마지막 떨어지야 될 때는 낙산에 가서 떨어지 낙산사를 해야지. 그 가서 떨어지더만 뭐 해수관은 다 받아줘서 또 받아보고 그러지.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함께 전진하면 49일쯤에 하면 제가 행차를 점검하러 갔다 오겠다 생각하고 왜냐면 이건 새로운 습관 만드는 것은 재밌는 놀이거든요. 내 인생에서 내가 했다 하던 삶을 덕분에 했음이라는 걸로 바꿔서 사는 시간이니까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심에 드는 것은 기초공사다. 아, 고마운 표현을 하면 저절로 우심에 들 수 있구나. 덕분입니다. 고마운 표현 하다면 저절로 생각이 다 끊어져 내려가죠. 분별이 안 되고 덕분입니다에 전부 다 묻혀버리죠. 그걸로 끝나죠. 그래서 하시면 된다. 오늘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한번 더 공부 시작하는 분들에게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